오늘 텃밭 정원에 그 나무 하단을 교체를 하는데요. 교체하게 되는 나무는 보시다시피 이 페목입니다. 보통 이런 나무들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가 하면 중고 나무를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뭐 구입할 수도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은 나무들은 이제 보시면 이게 못자국도 있고 굉장히 좀 험해요. 험한 대신에 이게 아마 낙엽성 종류 같은데 이게 물기에도 강하고 이게 그 야외에 쓰기에 괜찮은 나무예요. 보통 보니까 이게 이제 포장재로 많이 나오는 나무인데 뭐 수입에 들어올 때좀 유리 같은 걸 포장했던 나무이기도 하고 기계 포장용으로 써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중고 목재상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되게 저렴하게 예, 구입을 할수 있고. 큰 유리 도매상이나 이런 데서는 어진 이게 그냥 무료로 얻어올 수도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다들 와도 자, 여기가 저희 집의 텃밭 정원입니다. 지금 한참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고르고 있죠. 밭을 만들고 거름도 좀 넣고 그래서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무 하단은 보시다시피 여기 요 나무인데 이게 설치한 지한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뭇잎이 썩고 이러면서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나무 하단을 한번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식구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우리 공작소 멤버들입니다. 뭐 크게 저희 텃밭은 넓지는 않아요. 포도 덩굴이 자라고 이파리 하면 여기 이제 수도가인데 이 그늘이 생기게 돼요. 저기 보면 수선화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저희 집 뒤편에 보시다시피 대나무가 밭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틀을 다 만들었고 여기 올 스텐인데 올 스텐으로 칠을 할 거예요. 칠을 하고 이따가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화단을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부터 밭을 좀 갈아서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모종을 심기도 해서 6월, 5월, 6월 되면 이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때 되면 저희 그 텃밭 정원이 어떻게 변해져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꽃들과 채소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정원 같은 텃밭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약속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나무 화단을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도시에서나 뭐 이런 공구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루어 보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나무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좀 하다가 보면, 그래도 굉장히 좀 간단한 작업이니까, 가능하면 직접 뭐 도시에서도 이런 나무로 된 화단이나 뭐 이렇게 나무 화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한번 설치해 보시면, 물론 이제 다른 재료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가진 않지만, 훨씬 그 예쁜 정원이나 텃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